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정광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색소폰의 정석, 1권 안에 들어있는 A-17번에 대한 악보에 대한 강의인데요. 요거는요, 에뛰드 4입니다. 에뛰드 4인데요. 요거는 이제 1옥타브와 2옥타브 레미파솔을 응용해가지고 멜로디를 만들었습니다. 그 멜로디를 만들어가지고 된 악보를 지금 강의를 할 건데요. 이 악보도 마찬가지로 앞에 것들을 완벽하게 했다면 그냥 너무나 쉬운 멜로디입니다. 그 여러분들께서 앞에 것들 튼튼하게 공부하시고 17로 오셨다면 열심히 또 해주시고 또 아 좀 부족한데 넘어오셨다면 다시 한번 조금 더 연습하시고 넘어오시면 훨씬 더 실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17번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줄은 이렇게 됩니다. 솔, 솔파, 미, 시, 도, 시, 도, 레, 라, 도, 시, 미, 레, 도, 솔, 솔. 이렇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텅깅 어디다가 해야 될지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줄 해볼게요. 다리라다.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우리가 2옥타브에서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호흡이 이렇게 쭉 앞으로 좀 나가야 됩니다. 근데 약간 뛰어 약간 이런 느낌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계속 호흡을 이렇게 앞으로 뱉으셔야 됩니다. 내가 뒤로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빼고서 내가 또 이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렇게 빼는 느낌. 그런 느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호흡을 좀 더하게 미는 듯한 연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줄 가볼게요. 미레 솔 미레 파 미레 솔 둘 파레 파 원 투 아 미레 파 원 투 미레 솔 미레 파 요거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이렇게 됩니다. 투, 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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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투, 후, 투. 텅깅만 정확하게 신경 써주시면 여기도 어렵지 않아요. 문제 될 거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줄 가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틀리지 않고 정확한 박자, 정확한 텅깅에 맞춰서 연주를 해주셨다면 문제없이 통과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 또 A18에서 뵙도록 할 건데요. 이 악보들 필요하시면 구매 가능하십니다. 위쪽 연락처 주시면 주문 가능하시고요. 다음 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